저기 지하주차장에 불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막 달려가 봤더니 이게 내 차인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로봇 청소기는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면서 청소를 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면 다시 충전하러 가죠. 강아지나 고양이가 방해를 해도 청소 아주 잘해요. 에어컨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딱 켜놓으면은 알아서 온도 맞춰서 냉방도 해주고 공기청정 기능도 켜서 먼지도 줄여주고요. 이런 기능들 다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에어컨, 로봇 청소기 이런 것보다 훨씬 비싼 자동차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을까요? 이런 기능 될까요? 당연히 돼야 될 텐데 만약에 불이 나도 감감무소식으로 아무 경고도 없다. 진짜 불안하겠죠? 오늘은 자동차의 첨단 스마트 기능들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런 기능들은 미디어나 인플루언서의 시승기에서는 보기 힘들 겁니다. 이게 인증을 받고 앱을 깔고 그러니까 오너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오너만 경험할 수 있는 얘기 잠깐 전해드릴게요. 먼저 이런 자동차 회사의 앱들 꼭 설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BMW 같은 경우는 한 대의 차를 여러 명이 앱을 깔아서 쓸 수도 있고요. 법인 같은 데, 회사 같은 데서 사용하기 좋겠죠. 반대로 여러 차를 한 명이 앱 하나로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군가 직접 불이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센서는 화재를 감지해서 경고가 울리고 이러면 그때 불 난 걸 알겠죠. 내 차에 불이 났는지 이때까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딱 연락이 옵니다.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사실 불이 나는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고요. 불이 난 상황 혹은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부터 바퀴에 바람이 빠진 이런 상황들까지 여러 가지 오류를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차가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경고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저희가 서비스 센터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촬영한 건데요. 지금부터 보시죠. 저희 차인데 이게 차에다 불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 장치에 선을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라이트를 끈다거나 브레이크 관련된 선을 뽑아서 일부러 에러를 만들었어요. 전문가분이 해주셨는데 보닛을 열고 안에 있는 선을 뽑죠. 차 내부에서는 문제가 생겼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죠. 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는 에러인 거예요. 사실 이 다음부터가 핵심인데 에러가 발생하면 바로 차가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마이 BMW 앱에 경고가 떠요. 여기 알람 보이죠? 어떤 경고가 나왔는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대응 방법도 나와요. 두 번째는 전화가 옵니다. BMW 코리아의 서비스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지금 차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도움이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고객님 차량에 이상경고 메시지가 확인되어 상담 안내 도움드리고자 연락드렸는데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네. 먼저 고객님 차량 번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5주 477 하나요? 네, 고객님 성함이랑 연락받으실 연락처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 주의해서 정차라는 메시지가 확인되어 연락드렸는데요. 긴급출동 기동사님을 통해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빠르게 접수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어디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대략 상황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 물어보고 개인정보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사실 없겠죠? 전기차 화재같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BMW 코리아에서 전화 오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서 같은 관공서에도 바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브랜드는 사실 BMW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은 긴급상황에 SOS 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는 이 BMW의 콜은 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나 기아뿐만 아니라 많은 차 회사들이 최근에 비상통화 기능이 있는데 BMW의 것들은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길 겁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연락을 하고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차들이 이런 기능이 된다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BMW는 고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차가 먼저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 이거를 프로액티브 케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약 200가지 정도의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급도에 따라서 4가지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레벨,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레벨은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 같은 겁니다.
혹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라이트가 모두 꺼져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 이럴 때는 바로 앱에 알림이 오고요. 함께 전화가 옵니다. 물론 전화 오기 전에 경고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대부분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견인차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를 합니다.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 거기는 뭐 타이어가 펑크 난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긴급 출동으로 수리가 가능한 사례들인데 응급이 발생했다거나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운전자 혼자 그래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레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바람이 한꺼번에 확 빠진 이런 거 말고요. 공기압이 천천히 줄어드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고 당장 주행을 멈춰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점검을 하라는 경고를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는 전화가 오지 않아요. 그냥 앱에서 알람이 와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낮은 레벨, 그러니까 여기는 자가 정비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하라거나 워셔액이 부족하니까 더 채워라, 이렇게 해서 자가 정비를 하는 상황에 대한 안내를 앱으로 해주는 건데, 재밌는 거는 BMW의 중앙 화면에 정비 방법을 안내하는 화면도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들이 이게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사실 저희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고 i5를 구입했었는데 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일단 차종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8년 이후에 출시한 BMW는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는 소프트웨어 OS가 7 버전 이상이고요. MGU 헤드유닛이 들어간 차종에서 가능합니다. 대략 말하자면 6년 전에 출시한 BMW에서도 된다는 거니까요. 상당히 많은 차들이 가능한 기능인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막 뒤져봐도 기능 설명이 제대로 잘 돼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i5의 전기차 사전 점검을 가면서 서비스 센터에서 협조를 얻어서 취재하고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주신 BMW 삼천리모터스 군포 서비스 센터에 감사드리면서 이 공식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활용을 하는지 강성진 서비스 어드바이저님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 다음에는 바로 검색에도 안 나오는 팩트체크 내용을 저희가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프로액티브 케어라는 거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미 차량 시스템에 있는 나오는 어떤 결함이나 이런 상태들을 저희가 미리 알고 있다가 고객님이 서비스를 먼저 요구하시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보등 같은 게 점등되셨을 때 뭐 당황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먼저 연락을 받게 돼서 되게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케어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실 수가 있죠. 저희가 이번 내용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팩트체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팩트체크라기보다 매우 중요한 알림이에요. 신차를 사면은 브랜드를 불문하고 앱을 깔고 알람을 켜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BMW는 차 센서 신호를 바탕으로 긴급 출동은 물론이고요. 소방서에 연락해서 화재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BMW 전기차는 주차된 상태에서도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앱이나 서비스 센터로 바로 경고 알림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MyBMW 앱은 한 대의 차를 여러 명이 입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차를 한 명이 앱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짧게 BMW의 프로액티브 케어 관련 내용 전해드리면서 거의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비슷하게 구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신차를 사면은 앱을 설치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상태 메시지, 알람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